송주입니다. 방에서 목도리를 할 정도면은 게임 아웃입니다. 지금 오늘은. 아, 진짜. 오늘 계란, 어제 저 닭들이 계란을 이틀에 한 번씩 놨는데, 계란 두개 어제 놔가지고, 제가 북에다 잠깐 놔뒀거든요. 근데 그게 꽁꽁 얼었어요, 다. 이거 뭐한 영하 20에 또 넘어가는 것 같아요. 오늘 뭐 이리저리 추워서 아침부터 불 뗀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토마토 먹고요. 점심에 누가 빵을 또 갖다 준게 있어 갖고 빵 하나 먹으려고요. 치즈 하나 넣고 갑자기 식량이 많이 생겨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양배추도 살짝 볶았어요. 은행하고 은행을 하루에 7개에서 뭐 10개만 먹으라는데 저는 그냥 한 조목 집어넣고 끓여 그냥 푹푹 씁니다. 그래도 방을 일찍 떼가지고 오늘 김치하고 남은 우에 시래기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데쳐놨다가 그거 지졌는데 날씨 뜨거운 날, 날씨 추운 날 따뜻하게 해서 먹으니까 좋아요. 묵은지 조금 넣고 지졌어요. 아, 또. 요즘은 강아지들도 아침 추우니까 우동탕 끓여주거든요. 우동탕 끓여가지고 거기에다가 밥좀 넣고 사료 넣고 따끈하게 겨울에는 무조건 따뜻하게 닭들도 따뜻한 물 갖다 주고 어제 쪽쪽 찢는 치즈 선빵에서 주셨는데 택배 왔는데 한번 먹어보려고요. 빵에다가 좀 넣어가지고 이게 따뜻할 때는 쭉쭉 찢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방 안에서도 얼었더라고요. 그럼 올리브유를 부엌에서 꽁꽁 얼어있길래 방에서 깎았는데도 방도 방이 이렇게 온도는 따뜻한데 왜 이렇게 기운이 찬가 봐요. 살얼음 먹으러 있어. 아, 뜨거워. 겨울에는 뭘 끓이잖아요.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걸 같이 넣어서 같이 끓여요. 그래서 펴고.
겨울에는 사람도 겨울잠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. 따뜻하고 좋네. 아, 확실히 추울 때는 따뜻한 거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코코가 암놈이 6마리인데 이틀에 계란을 2개를 낳아요. 저것들도 겨울에 활동을 안 하는 거잖아, 걔들도. 그래서 제가 몸에 필요할 때한 개씩 넣어서 한 개씩 먹어요. 많이 낳을 때는 다른 사람 갖다 주기도 하고 선물로 주고. 아, 시래기 배추 시래기도 맛있어요.